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아, 오늘 그 후원 나갈 제품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하실 게 이 모래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아, 모래랑 다른 것도 있나요? 예, 기타 이제 저희가 이제 모래 삽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제 유산균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팻몽 사무실. 반려동물용품 생산 판매업체인 팻몽은 버려지고 학대받고 고통받는 강아지 고양이들 구조에 돌보는 사설보호소와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등 15곳을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저희 채널에 도움이 필요한 사설보호소와 쉼터를 추천해달라는 문의를 냈고 유튜브에 출연했던 두 곳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그 반려동물 분야에서 꼭 필요한 배변용품과 위생용품 그리고 이제 건강용품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팻몽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주력 제품으로는 캐치몽 브랜드로 고양이 모래와 야자활성탄을 원료로 한 블랙스톤 고양이 모래 탈취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작한 콤비용 원목 스크래처 가구가 있습니다. 팻몽에서 예? 사설 동물보호소나 쉼터를 후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희가 그 처음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지 않고 반려동물들을 위한 일들도 같이 병행하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지금의 그 경영진분들과 회사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이미 그 팻몽 설립 전부터 본인들의 그 사비로 후원 활동을 하시고 계셔서 팻몽에서 사설 보호소나 쉼터에 도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한 10곳 정도가 있는데요. 추후 저희가 2, 3개월에 한 곳씩은 계속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채널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희 그 캐치몽 모래를 사용하시는 고객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생생지락TV 구독자분이셔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몇 곳을 추천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길동이 하우스와 랑블리네 쉼터를 선정을 하셨어요? 아, 예, 예. 먼저 저희가 이제 길동이 하우스를 방문 답사를 하였습니다. 운영자분께서 단연간 이제 아이들 구조하고 보호해 주신 그 노고와 희생을 엿볼 수 있어서 회사 내부 회의를 통해서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전 랑블리 쉼터는 추후에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써본 것 같아요. 아, 써보셨어요, 네, 이거요? 누가 이렇게 네. 보내주셔가지고. 모래는 저희가 이번에 20박스 해왔고요. 총 지금 한 380kg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야자활성탄을 원료로 한 블랙스톤 그 활성탄하고 고양이 화장실 코팅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캐치실드 제품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 그리고 이제 모래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물건을 갖고 왔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야, 하늘이 영상 나가고 나서 네네.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네, 후원도 많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사실은 수술을 많이 했어요. 구내염 수술만 6마리 했고요. 지금 이제 다 회복 중인 아이들. 아, 그러시군요. 네, 이번에 이제 수술한 아이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침을 그때 많이 흘리고 있는데 이제 전일처럼 침을 안 흘리고 식탐이 엄청 늘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그 흰둥이 얘는 네, 네. 구내염 때는 너무 안 먹어서 이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주는 거 다 잘 먹고 호흡기 얘는 지금 생각해서 한 달 정도 코도 퍼질 거예요.
소독을 해주신 건가요? 네, 지금 이게 너무 만성이 돼가지고 이거를 하루에 두 번씩 한 달 이상 해주고 하더라고요. 수고했어, 린든. 좀 시원해? 응,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지금 깨끗해졌죠? 네. 딸이에요? 네. 엄마는 아직 저 위에 있어요. 이렇게 남아있어. 이렇게 먹어요. 이거를 안 먹었어요. 너무 안 먹어갖고. 코를 청소를 딱 해주면, 그 다음에 먹어요. 그 전까지는 못 먹다가. 이제 사실은 조금 수술할 아이들이 두 생활이 더 있긴 한데, 얘는 손을 안 펴요. 많이 좋아졌는데, 정말 너무 닦아주고 싶은데요. 지금 더 이상 누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배추도 지금 약간 입이 조금 기형인 것 같은데, 결국 침을 좀 흘려서, 그렇게 세 마리가 지금 아직 치료전이에요. 이게 제일 맛있나 본데. 우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전체 다 펴 바르듯이. 이게 중간 입장인가요? 아니요, 여기가 내 잘못된 거. 이렇게 입고 가면 되는 거. 진짜 멋지다, 오늘. 그렇죠. 신기하네. 네. 이거 하기 너무 좋아. 아이고, 이 호박이 너무 좋아. 아이고, 좋아서 그냥 우리. 일리. 냄새를 네. 나사가 상태는 좀 잡아주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냄새를 실리카겔하고 제올라이트로 네. 잡아주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일리. 노래를 가지고. 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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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바디가 앞발이 없지만, 네. 나머지 한 발로 이렇게 열심히. 아. 사실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저 활성탄을 좀 더 첨가하면은, 네. 더 이제 탈취 효과가 더 극대화 되거든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그냥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기분이 좋으면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좋거나 기분이 예. 막 좋아지면 무조건 화장실에 들어가서. 예. 저희가 모래가 40마리가 넘다 보니까 아, 예. 진찰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시죠. 아, 이렇게 좋은 모래를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아, 정말로 감사드려요. 너무 아, 잘 쓸게요. 아이들이 아유. 벌써 다 아는지 너무 좋아요. 네. 아닙니다. 뭐 저희도 계속 이제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저희 힘 닿는 대로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